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. 사선생이 애정하는 두 번째 음식. 두께 보세요. 와우. 제 엄지 손가락보다 더 두껍고요. 자, 수저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. 어이구, 너무 묵직해. 야, 지금 보세요. 살짝 지금 고기는 익힌 상태는 미디엄 웰던 정도. 지금 제주산 안심을 통으로 튀겨놨습니다. 전혀 뻑뻑하거나 질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딱 씹는 순간 살짝 바삭바삭하다가 이 고기에 육즙이 빡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씹히면서 쏙 넘어가 버려요. 본연의 맛을 느꼈으면 이제 올려야죠. 와, 사, 피. 물이 좀 들어와. 근데 이런 맛을 먹는 거 아닙니까? 와. 사장님. 라면. 라면 주세요. 자, 이제 우리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. 렛선. 국물이 너무 깊습니다. 너무 진하고 그 지하 500m에서 막 끌어올려서 내 몸으로 지하 500m 쫙 다시 집어넣는 여기 이 젊은 사장님이 정말 일본을 따라가고 싶다. 제주에서 정말 최고의 일본식 라면을 구현해내고 싶다라고 매일 외치고 다니는 사장님이거든요. 진하고 깊은 맛. 그 깊고 진하다라는 그 식상한 멘트지만 정말 깊고 진해요.